내가 하나 물을게요. 도와준다라고 하는데 비용을 좀 달라 그럽니까? 비용은 요구하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떤 일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그 비용부터 달라 이러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내가 바르게 도와줬다면 그 비용은 달라 하지 않아도 비용 돈으로 이렇게 금전으로 안 와도 어떤 식으로든 감사하게 다 돌아가는 법입니다. 돈을 줘야지 내가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방편을 쓰고 뭐 과일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준다 이러면 실력이 약한 사람이라 지금은 그런 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과거의 사회하고 틀린다 이 말이죠. 질량이 꽉 차가지고 바른 방법으로 풀어야 풀리는 세상이지 얼렁뚱땅 해가지고 전에처럼 방편을 선다고 풀리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방편을 쓰고 얼렁뚱땅해도 풀리는 사회였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법시대, 후천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얼렁뚱땅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 노력 없는데 절대로 내한테 이익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요행은 안 된다. 무릎 꿇고 절만 하면은 뭐가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도 전부 다 접어야 되고 이걸 무식한 사회에서 우리가 쓰던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히 돕는다. 내가 노력을 한 게 잘못했더라도 네 노력한 대가는 돌아온다. 요기 정법 시대예요. 그런 것이고 내가 조금 노력한 게 있다면 누가 도우러 옵니다. 사람을 인연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안 이루어질 것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있으면 누가 내가 원하면 누가 와서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인연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그런 걸 처리를 해줄 테니까 처리해줄 때는 도와주러 왔다면 지금 비용 내면은 내가 어떤 걸 해가지고 이래 해주겠다 하면 이거는 사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도와준다라고 왔다면 당신이 도와줘야 되는 게라. 도와준다라고 왔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내가 도움 받으러 가시면 대가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지만 도와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용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준 것에 끝은 어디냐? 도와주고도 비용을 안 준다고 뭔가 눈치를 안 보는 사람. 도와주고 나서 저 사람이 뭐 대가를 안 주니까 그걸 투덜대지 않는 사람. 여기 도와준 사람이에요. 도와주고 나서 뭘 조금 도와줬는데도 10원 커피도 한 잔 안 준다 계속하고 뭔가 저기 조금 생각을 안 해준다 그거 그만큼 많은 걸 내가 찾아줬는데도 뭘 좀 안 준다 이거면 이건 도와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색깔을 보고 이익을 보러 온 사람이지. 그럴 때는 내가 이런 걸 잘 일을 해줬으면 조금 챙겨주는 것도 맞는 겁니다. 수고도 했고 이러니까 이런 거 해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은 챙기고자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되면 됐지.
내가 해준 것이 마음이 너무 쾌이하고 좋다 해가지고 이거로 많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는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만큼 인심 전심이 통한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비용은 들지 않아도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드리겠으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는 그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돕는 거고 땅이 돕는 거고 우리 서인들이 돕는 거고 신들이 도우려고 해서 그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이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 일을 해주고 나면 다른 걸로 해서 당신한테 대가가 들어오게 돼가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안 받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도 되는 것이, 다른 걸로 해갖고 내한테는 대가가 하늘과 땅에서 작업을 해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 무엇으로 내한테 들어와도 노력엔 이 대가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걸로 주든 이런 게 틀릴 뿐이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한테 그 공답은 들어오게 돼 있다. 이 공답이 들어온 것을 나는 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만 우리가 창출할 뿐이지 노력엔 대가는 절대 없애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오신 분들을 항상 너무 의심도 하지 말고 이런 원리들을 바르게 알고 대한다면 또 그 사람들을 원망할 일은 또 없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원망하고 어대를 조금 원망을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떤 것도 우리는 원망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